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앱 인벤터를 배우게 될 김학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앱 인벤터를 쉽게 배우실 수 있도록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배워보실까요? 처음에는 학습 목표를 보시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설치해야 되고 어떤 환경을 구성해야 되는지 가장 먼저 배울 것이고요. 그리고 구성한 환경에서 앱 인벤터를 통해 어떤 앱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가장 먼저 앱 인벤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앱 인벤터란 검색 엔진 구글과 MIT 대학교라고 불리는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가 공동 개발한 프로그램입니다. 이 블록형 프로그래밍 언어인 앱 인벤터의 장점은 여러분이 어렸을 때 블록을 조립하면서 갖고 놀던 것처럼 프로그래밍 언어를 블록형으로 되어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립하면서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가지고 놀듯이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언어와 달리 설치해야 할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켜고 앱 인벤터 주소를 치기만 하면 언제 어디서든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앱 인벤터는 미국, 영국에서 시작해서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등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최근 2015년 10월부터는 한글판을 정식 배포하여 한국에서도 정식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를 모르는 우리 아이들이라도 쉽게 안드로이드 앱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앱 인벤터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앱 인벤터로 무엇을 할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폰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에 있는 카메라, 동영상 장치들을 이용하여 미디어 기능을 활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센서, GPS, 위치 감지, 그다음에 근접 센서 등을 활용하여 여러 가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 스마트폰의 전화, 문자, 공유 기능과 같은 소셜 기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에서 제공되는 API를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확장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 것이 앱 인벤터 프로그래밍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또한 앱 인벤터에서는 매달 이달의 앱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어린이들이 만든 애플리케이션과 세계의 성인 개발자들이 앱 인벤터를 가지고 만든 애플리케이션을 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주소로 접속하시면 쉽게 보실 수가 있고요. 물론 우리 아이들이 만든 작품도 이달의 앱에 선정되면 세계 어린이들이 같이 보실 수 있다는 크나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로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 과정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것인데요.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는 이유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크롬 브라우저 혹은 오페라, 파이어폭스와 같은 다른 브라우저가 필요합니다. 크롬 브라우저는 화면에 보이시는 주소 혹은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검색 엔진에서 크롬 브라우저 설치를 검색하시면 쉽게 설치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는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앱 인벤터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구글 계정이 꼭 필요합니다. Gmail 계정이라고도 불리는 구글 계정을 구글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새로 만드시면 되고요. 혹은 미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글 계정으로도 앱 인벤터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구글에서 한글로 앱 인벤터 혹은 영어로 앱 인벤터를 검색하시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주소창에 URL 보이시는 주소를 직접 입력하셔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접속 후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Create Apps 버튼을 클릭하시면 본격적으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앱 인벤터를 시작하기 위해서 총 6단계의 단계로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 단계는 앱 인벤터 사이트에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접속한 앱 인벤터에 구글, 즉 Gmail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단계는 앱 인벤터 서비스에 약간 동의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 약간 동의는 여러분의 프로그래밍 언어 정보를 구글로 전송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동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 네 번째 단계는 앱 인벤터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공지사항에서는 어떤 것들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쉽게 알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앱 인벤터의 개발 화면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본격적으로 블록을 통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통해서 앱 인벤터로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화면이고요. 마지막으로 기본 언어가 영어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로 변경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성인과 같은 분들은 영어로 하셔도 무방하겠지만 우리 어린 아이들 혹은 영어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어로 변경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새 프로젝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을 정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첫 글자에는 반드시 영어 알파벳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글과 특수문자는 입력이 불가합니다. 또한 숫자도 가장 앞에 올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어 알파벳을 가장 첫 번째로 입력을 해주시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는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직접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검색 엔진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소창에 검색창에 크롬이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크롬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은 이 구글 크롬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요. 이 주소를 확인하시고 구글 크롬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크롬 브라우저 사이트에 접속하게 되시면 여기에 있는 크롬 다운로드라는 버튼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경고창이 뜨는데 여기서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실 분들은 체크를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동의 및 설치를 눌러주시면 크롬 브라우저가 간단하게 설치가 됩니다. 네, 그대로 놔두시면 이거 이렇게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를 하셨다면 가장 맨 처음에 구글 검색 엔진 사이트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바로 앱 인벤터를 접속하실 수도 있지만 구글 계정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구글 계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Gmail이라는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하나의 계정으로 모든 구글 서비스라는 멘트가 나오면서 구글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아래 보시면은 계정 만들기라는 링크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계정 만들기에 들어가면은 사용자의 계정을 만들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차례차례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에 한글로 적어주시고 사용자 이름에는 구글 계정에서 쓸 아이디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를 정하셨다면 비밀번호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는 8자 이상으로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확인까지 마치셨다면은 생년월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생년월일은 여러분의 생년과 월, 그 다음에 일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별은 여러분의 성별, 남성이면 남성, 여성이면 여성으로 해주시고, 휴대전화는 국가번호, 한국의 국가번호 82가 붙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핸드폰 번호를 그 뒤에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핸드폰 번호는 여러분이 나중에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잃어버렸을 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고, 현재 이메일 주소는 여러분이 이 이메일 주소가 아닌 다른 이메일 주소로 비밀번호나 아이디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정확히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자동 가입 방지는 여러분이 매크로, 즉 컴퓨터가 아닌 사람이 계정에 가입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서 여기 보이시는 숫자를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역은 대한민국입니다. 여기까지 마치셨다면 모든 정보를 입력하신 것이고 약간의 동의를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단계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구글 계정, 즉 Gmail 계정이 만들어졌으므로 앱 인벤토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시 구글 사이트, 구글.com으로 이동해서 앱 인벤토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앱 인벤토에 접속하는 방법은 구글에서 한글로 앱 인벤토나 혹은 영어로 앱 인벤토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앱 인벤토를 입력하면은 가장 맨 위에 바로가기 MIT 앱 인벤토, 그리고 앱 인벤토.mit.edu 이런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이 주소를 클릭하셔도 되고, 혹은 이 공식 주소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 공식 주소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앱 인벤터 사이트에 처음에 접속하게 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앱 인벤터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어바웃 메뉴에서는 앱 인벤터에 대한 소개와 함께 어떤 과정이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 앤 스토리스 가면은 이곳에서는 앱 인벤터에 대한 다양한 뉴스와 스토리를 볼수 있는데 특히 앱 오브 더 먼스 이 버튼을 클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앱 오브 더 먼스, 즉 이달의 앱에 선정된 앱들이 이곳에서 볼수 있게 갤러리처럼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세계 각국에 있는 어린이들이 올린 애플리케이션과 세계 각국에 있는 성인 개발자들이 올린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달의 앱뿐만 아니라 저번 달에 수상한 앱들과 저저번 달에 수상한 앱들 등 여러 가지 앱을 한 번에 보실 수 있게 잘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우리 아이가 만든 애플리케이션 또한 Submit Your Apps 버튼을 통해서 전시할 수 있게 되고, 선정된 애플리케이션은 이앱 오브 더 먼스 갤러리 페이지에서 세계 각국의 어린이들에게 전시가 되는 페이지입니다. 이 페이지를 적극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리소스 부분에서는 앱 인벤터에 대한 튜토리얼 혹은 여러 가지 문서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튜토리얼 메뉴에서는 앱 인벤터를 처음 시작하는 학생들이 쉽게 앱 인벤터를 배울 수 있게 가장 기초적인 예제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비기너들, 즉 초보자들을 위해서 비기너 튜토리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비기너 튜토리얼에서는 음성 인식, 공 튀기기 등과 같은 예제를 실습할 수 있으며, 그 다음에는 페인트를 이용한 그림 그리기 예제를 실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예제가 숙달된 경우에는 두더지 잡기 게임을 실제로 만들어보는 예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앱인벤터 책을 따로 사지 않아도 앱인벤터 사이트에서 동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도 익숙하게 프로그램을 다룰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앱 인벤터에 대한 책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벤터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이 문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서는 한국에서도 번역하여 서점에서 출판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것보다는 온라인에서 텍스트를 보시는 게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리소스 분야에서는 이전 버전의 앱 인벤터도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앱 인벤터는 2 버전, 베타 버전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벤터가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예측해 볼수 있는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모든 문서를 둘러보셨다면 가장 처음 페이지로 오셔서 우측 상단에 있는 Create Apps 주황색 버튼을 통해서 앱 인벤터를 통해 어플리케이션을 본격적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가 만들었던 구글 Gmail 계정이 나오고, 이 Gmail 계정에 대한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로그인 버튼을 누르면은 구글 계정에서 앱 인벤터 버전 2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액세스 요청은 꼭 허용해야 되는 것으로, 30일 동안 이 메시지를 뜨지 않게 하려면은 여기 있는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이므로 허용 버튼을 누르면은 앱 인벤터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허용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허용 버튼을 누르면은 앱 인벤터에 대한 약관이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된 약관을 다 읽으신 다음에는 가장 아래 있는 수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수락 버튼을 누르면 본격적으로 앱 인벤터 화면이 실행되게 됩니다. 처음에 뜨는 화면은 설문조사에 관한 화면입니다. 이 설문조사에 대한 화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장 오른쪽에 있는 Never Take Survey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앱 인벤터에 대한 공지사항이 뜨는데, 이곳에서 어떤 것들이 바뀌었는지 알수 있게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공지사항을 보기 원하는 분들은 Continue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나는 보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Do not show again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Continue 버튼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Continue 버튼을 눌러서 앱 인벤터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lcome to 앱 인벤터 2라는 메시지와 함께 앱 인벤터에 성공적으로 접속을 하였습니다. 이제 성공적으로 접속한 앱 인벤터를 한글 버전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프로젝트, 커넥트, 빌드, 헬프, 그 다음에 마이 프로젝트, 갤러리, 가이드, 리포트 앤 이슈, 마지막으로 잉글리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잉글리시라는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세계 각국의 언어와 함께 한국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버튼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한국어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모든 메뉴가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나머지 앱 모니터에 처음 접속했을 때 뜨는 알림 문구도 한글 버전으로 출력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글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구글 계정을 만들고, 앱 인벤터에 접속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버전으로 바꾸는 것까지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날 경우에 앱 인벤터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끝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앱 인벤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연결하는 과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앱 인벤터의 활용 기능과 개발하기 위한 준비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앱 인벤터란 끌어놓기 방식의 블록형 프로그램의 언어로 우리 아이들이 레고 블록을 조립하듯이 간단하게 프로그래밍을 할수 있는 그런 쉬운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양한 스마트폰의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재미를 갖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크롬 브라우저를 설치하고 앱 인벤터에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앱 인벤터에 접속한 다음에는 구글 계정, 즉 지메일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 앱 인벤터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모두 끝나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마트폰과 연결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